할까? 오늘은 한국에서 보내는 오타쿠 데이를 한번 즐겨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동성로고요. 벌써부터 뭔가 크리스마스 느낌이 조금씩 뿜뿜 나는 것 같은데 오늘 노래방도 갈 거고 네, 제가 원래 퇴근하고서도 시내에 갈 일이 있으면은 만화카페를 엄청 자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화카페를 갈 겁니다. 보다 많은 순정 만화가 있어서 거기서 밥도 먹어야지. 여기지롱. 잠시만 고민 좀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라볶이로 부탁드려요. 음료는 아이스티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검색도 할 수 있고 엄청나게 책들이 있답니다. 그래도 뭔가 이쪽이 낫겠지? 여기로 정했다. 베개도 있고 이런 곳이랍니다. 바로 옆에 책도 이렇게 있어. 물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잘 나가는 것들은 따로 이런 식으로 후 돼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하이큐. 그치만 오늘 볼 거는 하이큐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 순정 만화 차트 순정 만화로 가서 오늘은 회사 쉬겠습니다. 이거 요즘 너무 재밌어요. 7월 저번 때 끝 정도까지 보다 말았어가지고 아오하라이도 진짜 재밌고 옆자리 개모근도 진짜 재밌고 아 너에게 닿기를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학원의 미스도 진짜 재밌는데 이건 애니로 봤다. 아 진짜 재밌는 거 많은데 결혼한대 대박.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젠 배도 부르겠다. 노래방을 갈 겁니다. 오케이. 와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은데. 짜잔. 히히. 이렇게 신발 벗는 곳으로 왔다요. 나하. 봉도 있어. 너무 잘 들리는 거네 옆에 봉 소리가. 사실 제가 한국에서 일본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부르진 않아요. 그냥 가끔씩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제 노래 부르는 거 많이들 원하시길래 이번에는 일본 노래를 위주로 또 가기는 갈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저거 OST 그때 안 불렀던 거를 한번 불러볼까요? 오케이
이런 감정을 잡아야 돼. 분명 내 거라고 따라 불렀어. 그리고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한국 노래에 진짜 애니 오프닝 같은 노래들이 있죠? 목이 완전히 나갔네. 즐거운 한국에서의 노래방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헤드셋을 끼고 하는 노래방 있단 말이죠. 거기도 가보고 싶어서 한번 한두 곡 정도 불러볼까 싶어요. 여기 지하에 노래방이 있는데 이렇게 노래방으로 돼 있답니다요. 아니 생각보다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대박이다. 아 이렇게 의자가 두 개가 있어서 두 명만 앉을 수 있게 돼 있구나. 그러면 문제는 내가 여기서 노래를 불러도 여러분들은 안 들린다 이겁니다. 자, 두 곡에 천 원이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륨도 조절할 수 있고 뭐 되게 뭔가 있어 보여. 희한하다. 이거 밖에서 들려? 노래하는 즐거움 TJ 들려? 아. 이제 여기 위로 올라가서 뽑기를 조금 해볼까 싶습니다요. 와, 우와, 이거 뭐야? 정말 귀여워. 짱도 귀엽다. 와, 귀여운 거 많은데? 엄마 귀여워. 어머, 루피도 있네. 헐, 나 이거 뽑고 싶어. 응? 엥? 뽑았는데? 아니 나 뽑았는데? 어잉? 엥? 뭐야? 우와! 헐 나 한 번에 뽑았는데? 엥? 아 이 장면을 누군가가 찍고 있었어야 되는데. 헐! 아. 일단 나 제일 가능성 있는 건 이거다. 아 아닌가? 아닌가? 짱구 피규어를 한 번 더 해보자. 어? 에이, 아빠건 진짜 운이 좋았나 보네. 오랜만에 뽑았다요. 결혼식은 안 해요. 그리고 안에 스티커 사진? 그 진짜 찐 프리쿠라 있잖아요. 그게 있던데 저는 그래도 한국은 한국답게 좀 이런 인생 내 것 같은 걸 찍어줘야 된다고 봐서 혼자서
그런 사진관을 갈 겁니다. 그래도 뭐 한 거리마다 사진관이 10개씩 넘게 있을 거기 때문에 자동 보정 사진관이야. 그래, 얼마나 보정을 잘 해주는지 보자. 가보자. 와, 뭐야? 무슨 조명이 이만한 게 달려있네? 어? 고데기를 해줘야겠죠? 아? 오. 사진, 어? 어머! 우와. 어? 벌써 끝났어? 네, 이렇게 사진이 됐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와라. 혼자 되게 생쇼한 사람 같다. 나쁘지 않지 않아? 12개였어? 와, 벌써부터 폐가 별로 느낌이 쎄한데? 14? 네네. 아니 14개 가져가는 게 이렇게 오래 걸려. 그니까 가위바위보 짜잔, 노아로 A카드. 저게 바로 찐 오타쿠라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끼워줘. 됐다. 짜잔. 와우. 진짜 내 거부터 공개할게. 자, 내 거는 펭귄이었어. 아, 이거 귀엽다. 맞아. 근데 오, 귀여워. 이거 침낭해서 내가 그렸어. 침낭 같지? 어, 맞지. 그렸어. 내가 트롤이었네. 어. 내가 야영. 사막이었어. 그래서 내가 이거 이거 뭔지 알겠어? 나 나타나. 나 이거 아메란. 이집트. 아, 피라미드야 이거. 그러니까 나이아가라가 아니라는 거잖아. 뭐야? 그랜드 캐니언. 아, 그니까. 아, 그랜드 캐니언은 저거는 절벽 밑으로 깎아진 절벽이 아니라 위에 솟아 있는 절벽이잖아. 아, 진짜. 아, 그러면 이거 이거를 그렸어야 됐네. 맞아, 그랬어. 와, 야, 하나를 그렸는데 확 음감이 달라졌어. 내려갔다. 내려가. 아무도 없어. 여섯 글자 캐나다의 그 유명한 그거 있잖아. 아, 이게 이렇게 하니까 되게 폭포 같다. 아, 나이아가라.